안녕하세요. 저 새 책이 나왔는데요. 여울 물소리. 이것은 사실 2012년에 저의 그 작가 생활 50주년 기념작으로 내놨던 건데, 오자도 많고 또 군더더기도 많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창비사에서 새로 개정판이 나오게 됐습니다. 2014년인데요, 올해가. 사실 돌아보면 1894년 동학혁명이 있은 지 120년째 되는 해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우리의 그 민중들의 자생적 근대화 의식이 절정에 달했던 그런 때죠. 이때를 배경으로 전통시대를 살아온 한 이야기꾼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꾼은 여러 생의 우여곡절과 신분의 한계를 겪으면서 자기 사회를 살아내고 그리고 동학혁명에 또 끼어들어서 혁명에도 또 휩쓸렸다가 그리고 드디어는 최시영 교주의 그 활동과 인생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한 이야기꾼의 인생을 소재로 삼아서 그러면 작품. 마지막으로 소설에 나오는 몇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봄꽃도 먼저 피면 반갑고 이쁘기는 하더라만 꽃샘바람 불고 눈보라 치면 속절없는 법이니라. 세상이 마라반창할 때 더불어 피어나야 절기를 누리는 거란다. 혁명이 이제 다 끝났지요. 그러나 아주 끝나버린 것은 아니외다. 가뭄이 지나면 어느새 골짜기와 바위틈에 숨었던 작은 물길이 모여들고 강물은 다시 흐르겠지요.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.